밝은 면 탐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해결한 수수께끼 하나당 1점을 받게 될 거예요. 수첩을 꺼내시고 빨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셜록? 누군가는 뭔가를 알고 있다? 안나는 감기에 걸려서 3일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의 엄마가 그녀를 방문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지만 안나는 없었습니다. 안나의 엄마는 당장 경찰에 신고했고 3명의 주요 용의자를 확보했어요. 크리스, 제나, 마크를요. 이들은 안나의 룸메이트였는데 집에 없었고 밤새 외출했었다고 해요. 형사들은 이 사람들의 차를 확인하자마자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7초 드릴게요. 크리스였어요. 크리스의 차는 벽 쪽으로 바짝 붙어 주차돼 있었고 바로 그 옆에 안나의 차가 주차돼 있었죠. 안나가 3일 동안 집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크리스도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단 뜻이 돼요. 은행 사고. 토요일 아침 경찰은 누군가가 은행 금고에 있던 보석들을 모두 갖고 갔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을 맡은 디아즈 경관은 은행에 들어가자마자 보안 카메라 확인을 요청했어요. 우연히도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았고 그녀는 이게 내부자의 소행이란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보안요원, 출납원, 그리고 애널리스트에게 가서 그들의 사무실 서랍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보안요원인 톰은 방문객들이 들어가도록 해주는 금고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출납원인 마크에게는 돈을 만질 때 쓰는 장갑 한 켤레가 있었죠. 애널리스트 팀의 서랍에는 금고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안에 있는 서류들이 필요했거든요. 경찰관은 즉시 누가 그랬는지 알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범인은 애널리스트예요. 금고는 문서가 아니라 보석으로 가득했죠. 누가 왕자를 납치했을까? 비가 오는 일요일 아침이었고 왕자의 가사 도우미였던 제인은 청소를 하기 위해 왕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자가 거기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방 안에는 일어났던 일에 대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깨진 꽃병, 엎어진 물잔, 덕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제인은 즉시 경찰에 전화를 했고 경찰은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는 왕자와 쇼핑 가려고 차를 닫고 있었다고 했어요. 제인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죠. 정원사는 방 안엔 들어가지도 않았고 정원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고 했어요. 경찰이 범인을 알아내는 것을 도와줄 수 있나요? 범인은 정원사였어요. 비가 오고 있어서 식물에게 물을 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말하는 구덩이. 이단은 형과 말다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에겐 차가 없었고 공원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선택했죠. 그렇게 걷다가 이단은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청해봐도 아무도 듣지 못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포탈이 열리면서 그의 손에 피자를 던져줍니다. 이상한 목소리가 속삭이죠. 당신이 피자라고 말할 때마다 포탈에서 피자가 나올 겁니다. 2분 후 이단은 구덩이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한 걸까요? 이단이 피자라고 너무 많이 소리친 덕에 구덩이가 피자로 가득 차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주 실종. 한 우주 비행사가 우주 유영을 갈 참이었어요. 지구에 있는 우주센터에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했지만 그날 새벽 4시부터 통신이 두절됐죠.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사라졌습니다. 우주 정거장에 있는 누군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죠. 누굴까요? 해리는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닉은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했고요. 제나는 지구에 있는 우주센터와 통신하고 있었다고 했죠.
누가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범인을 찾는데 7초 드릴게요. 범인은 제나입니다. 그날 아침부터 통신이 두절돼 있었고 닉은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나갈 수 없었죠.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 고용된 사설 탐정인 잭은 동네 커피숍에서 가난한 척하면서 공짜 물건을 받으려는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액세서리도 비슷하게 하고 있고 알아내기가 어렵네요.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나요? 회색 옷을 입은 여자예요. 그녀 손에는 차열쇠가 있죠. 인공지능. 앨런은 폰으로 조종할 수 있는 스마트 홈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누군가가 그의 폰에 침입해서 시스템에 손을 댔어요. 앨런은 집에서 나가라는 TV 소리에 깼죠. 차고로 향하는 문이 3개 있지만 시스템이 문을 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면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져요. 두 번째 문을 열면 온도가 너무 높아져서 모든 게 다 녹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문 뒤에는 대형 로봇 두 대가 자신들 앞을 지나가는 인간은 누구라도 잡으려고 하고 있죠. 앨런은 어떤 문으로 나가야 할까요? 그를 도울 수 있는 시간은 7초입니다. 첫 번째 문을 통해서 가야 해요. 사람의 몸은 몇 분 동안은 영하의 온도를 견딜 수 있습니다. 소다 음료. 마크는 출근하던 중에 미친 과학자의 지하실로 끌려가고 말았어요. 과학자는 그에게 줄 음료수가 두 병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독이었죠. 마크는 살아남기 위해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두 번째 병을 골라야 합니다. 첫 번째 병은 열려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군가가 열었던 것 같죠? 정신 나간 아보카도 사건. 일요일, 호텔 주인인 마크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의 호텔 주방장이 자신을 독살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밤 주방장은 그에게 신선한 아보카도를 주며 먹으라고 권했고 마크는 한 입 먹자마자 기절했어요. 경찰은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달려왔고 주방장은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바닥에서 아보카도를 발견했고 주인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보카도는 신선했습니다. 어젯밤에 한 입 먹었다면 지금쯤 갈색이 되어야 했을 텐데 말이죠. 사라진 조각상. 엄청난 전시회가 끝난 후 주인은 갤러리에서 가장 비싼 조각품이 사라진 걸 알게 되었습니다. 조각상들은 모두 매우 무거웠고 목격자들은 빨간색 벤이 현장을 떠나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경찰은 그 지역을 순찰했고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빨간 벤 3대를 보았습니다. 경찰은 어떤 걸 쫓아가야 할까요? 결정하는데 7초 드릴게요. 두 번째 차입니다. 조각상은 아주 무겁기 때문에 타이어가 납작해졌을 테니까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까? 밀러 씨네 가족은 새 요리사를 고용했습니다. 첫 번째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누군가가 주방장에게 아버지의 음식에 독을 타라고 돈을 주었어요. 가족은 4명이고 주방장은 비슷한 요리를 준비했지만 특별히 각자의 취향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딸인 앨리스는 고기를 먹지 않아요. 아버지 존은 정크푸드를 좋아합니다. 오빠인 마크는 저녁 식사 때 단 걸 먹는 걸 좋아하죠. 엄마인 제인은 야채를 좋아해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존은 어떤 걸 피해야 할까요? 7초 드릴게요.
감자튀김을 곁들인 요리를 피해야 합니다. 생선은 앨리스를 위한 거고 마크의 접시 옆에는 케이크 한 조각이 있고 제인의 접시에는 야채가 제일 많죠. 커피숍 사건. 제이크는 커피숍 주인이에요. 어느 날 예금하러 은행에 가는 길에 한 아가씨가 그를 멈춰 세우더니 돈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경찰이 나타났을 때 제이크는 경찰에게 자신의 서류 가방을 가져간 여자가 끼고 있던 반지로 자기를 긁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있었고 빨간 옷을 입고 있었어요. 경찰은 그를 믿지 않았고 자세한 조사를 위해 그를 경찰로 데려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용의자가 장갑을 끼고 있었다면 어떻게 반지로 그를 긁을 수 있었을까요? 초능력 딸기. 잭은 어두운 콘크리트 방에 갇혀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딸기가 3개 있고 모두 그에게 각기 다른 초능력을 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첫 번째 딸기는 그를 보이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딸기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즉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주고요. 세 번째 딸기는 그를 엄청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7초 안에 알아내세요. 두 번째 걸 고르면 벽이 부서질 때까지 주먹을 날릴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결과를 봅시다. 만약 1에서 4점을 모았다면 여러분은 아직 훈련 중에 있는 탐정이에요. 좋은 잠재력이 있지만 추론하는 데엔 노력이 필요하죠. 5에서 8점을 받은 분이라면 축하합니다. 탐정 선배네요. 감이 좋은 편이지만 항상 들어맞진 않죠. 그리고 8에서 12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유튜브 탐정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더 어려운 사건들을 배정해야겠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